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전공인의 음악 코치 이기현입니다. 좋은 음악과 함께 행복한 날들 보내고 계시죠?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우리 이기현 TV를 사랑해 주시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이렇게 우리가 항상 뭐 장르를 불문하고 음악이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잘 못 느낄 때가 있지만 저와 함께 노래를 부르시고 또 재밌는 얘기를 나누시면서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여러분, 가끔은 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듣는 음악인 것 같지만 음악이 없는 삶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. 뭐 굳이 클래식 곡, 아주 고상하고 우아한 곡이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게 슬프건 기쁘건 인간의 감정을 대변하는 게 노래이고 음악이기 때문에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예전에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요. 아주 그만 악명 높은 감옥이죠. 거기에서 죄수들이 사실 뭐 그렇게 음악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겠죠. 당연히 늘 그냥 희망도 없이 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우연히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주인공 이제 앤디가 노래를 틀었지만요. 디스크를 딱 이렇게 LP판을 걸어놓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딱 들려주는 어떤 음악인지는 모르지만 그 죄수들의 마음속에는 그냥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꼭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냥 꼭 맞춰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이 모두들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담장은 높이 쳐져 있지만 그 담장 밖으로 내 몸이 영혼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는 아주 너무 유명한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있었어요. 너무 오래된 영화에서 저도 전체적인 뭐 영화가 장면 기억은 남지 않지만 그 장면은 아 진짜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데 사람이 있어서 필요한 뭐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잠을 자야 되고 이런 욕구들 말고도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아름다운 것을 대하고 싶은 욕구 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들었을 때 느꼈을 때 이 감동의 기쁨은 여러분 정말 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더 행복해지고 싶을 때 음악을 찾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기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정말 좋은 음악을 들어보고는 싶은데 클래식 같은 건 좀 어려워서 못 듣겠고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 쇼생크 탈출 정말 그 죄수들이 순간이었지만 영혼의 자유를 얻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노래 거기에도 사실은 나와요. 영화에서도 이태리 여자 두 명이서 어쩌고 저쩌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뜻은 모르겠지만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정말 막 감동이 됐던 그 장면이 있거든요. 여러분 그때 이렇게 흐르고 있었던 영화에서 사용되었던 음악이 그 유명한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편지의 이중창이라는 곡입니다. 이거는 그래서 오늘 물론 편지 이중창 곡에 대해서도 제가 해설은 할 거지만 오늘 이 컨텐츠의 목적은 굳이 여러분 이런 거 뜻을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모차르트의 음악 자체가 주는 힘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. 당연히 이제 목소리를 예쁘게 갖고 있는 소프라노 두 명이서 이렇게 부르는 곡이어서 수잔나와 백작 부인이 부르는 편지를 쓰면서 부르는 이중창이기 때문에 성악가의 목소리를 들으면 가장 좋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피아노로 연주를 해드릴 때 그냥 뭐 가사는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 멜로디만 들어도 아, 그 가사의 내용이 느껴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곡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편지의 이중창은요 여러분 피가로의 결혼에서 나오는 수잔나와 백작 부인이 편지를 쓰면서 부르는 곡이라고 했어요.
피가로의 결혼의 주제는 뭘까요? 맞아요. 피가로가 결혼을 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. 이 피가로는 알마비바 백작의 하인이에요. 알마비바 백작을 모시고 있고 이 피가로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친구죠. 그러니까 애인 우리 수잔나는 백작 부인의 하녀예요. 그러니까 백작과 백작 부인을 모시고 있는 하인과 하녀인데 백작이 아니 백작 부인 자신의 그냥 아내에게 잘해주면 좋으련만 이 넘 보면 안 될 백작 부인의 하녀인 수잔나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는 거를 백작 부인도 알게 돼서 수잔나와 함께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. 어떻게 하면 백작을 좀 골탕을 먹여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저녁에 저 정원에서 수잔나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는데 거기에 수잔나가 나가는 게 아니라 백작 부인이 딱 수잔나의 옷을 몰래 입고 변장을 하고서 백작을 만나러 나가거든요. 그래서 뭔가를 좀 이렇게 백작을 더 유혹하는 듯하게 수잔나가 이 편지를 쓴 것처럼 백작에게 이제 편지를 쓰자 해가지고 백작 부인이 어쩌고저쩌고 내용을 불러주면 수잔나가 그 편지의 내용을 받아 적는 이중창입니다.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실 때 포인트는 너무 그냥 노래를 한다고 하기보다는 편지를 쓰고 백작 부인이 자 내가 읽어줄 테니까 따라 써라 그럼 수잔나는 네 그래서 백작 부인의 그 편지 내용을 한 줄씩 읽는 그리고 나중에 뒷부분에서는 두 명이서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중창이 나올 때는 다시 쓴 편지를 읽어본다든지 혹은 더 이 내용은 똑같지만 음악적인 내용을 극대화해서 좀 고음이라든지 이런 기교를 부린다든지 고음을 보여주는 이런 음악적인 효과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사실 처음에 딱 들으면 이 노래의 제목처럼 깐쪼네따 술라리아 산들바람은 이렇게 불어오고 있고 깨소아베 제피레또 한번 여러분 이거 잘 몰라도 우리 영화에서 그냥 목소리를 들었을 때 자유를 느꼈던 그 죄수들처럼 오늘 제가 잠깐 피아노로만 요거를 한 소절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 이렇게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약간 저녁의 풍경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